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동해안과 태백, 정선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의 상황을 정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랜드로 인해 정선군이 확보하는 재원은 폐강기금과 지방세 등을 포함한 연간 400억 원 이상입니다. 때문에 강원랜드 설립 근거인 이른바 폐특법의 20년 연장 확정은 지역의 큰 호재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설립 이후에도 지역의 인구 유출은 여전했습니다. 한때 13만 명이 넘었던 정선군 인구는 어느새 3만 5천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특히 정선군 주민 3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65세 이상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율이 또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전반에 대해서 활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교통망 개선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속도가 더뎠습니다.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청년층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정선군이 2018년 동계올림픽 시설인 가리왕산 곤돌라 연구존치 등을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개발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들어와서 정선이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선 지역에 살 수 있는 정선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적이죠. 강원랜드를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카지노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도 정선군의 고민거리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